믿고 쓰는 세차 용품 센샤. 자, 밑바로 럭스입니다. 아, 형 근데 아침부터 좀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좀 부른 이유가 있지. 네. 그냥 아침에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또 있고 이거 타보고 싶어서. 우리 이거 영상 앞에 지하런 미국에서. 예, 봤어요. 어제 봤습니다. 그거 딱 타고 와, 아직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또 너 이거 G06 있는 거 내가 알겠냐. 예. 이제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불렀습니다. 예. 표정 안 좋다. 아주 밥도 안 먹고 나왔어요. 이거, 예. 이거 빨리 소개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콜벳이죠. 그냥 콜벳 아니지. 급여 콜벳 아니고 G06. 콜벳이 네, 등급이 있잖아. 예, 네, 맞아요. 우리 감독이 타고 있는 차가 스팅레이. 예. 이게 G06. 예. 이 위에 이제 지하런. 근데 우리나라 사실상 지하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뭐 인증이 거의 안 난다고. 인증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 예. 안 나는 알고 있고 이게 G06.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콜벳 중에서 제일 최고성능 모델이네. 예, 예. 뭐, 그치. 이거 몇 년식 모델이야? 이게 17년 6월인가 등록되고요. 17년식? 15년형으로 알고 있어요. 15년형? 17년. 어쨌든 이게 17년에 나온 거야? 예. 아이씨. 일단 안에서 눈으로 딱 보기에 이런 거 알칸테라. 예. 여기도 달라. 알칸테라. 예, 알칸테라. 여기도 알칸테라. 여기 손 닿는 여기 부분도 예. 알칸테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야, 이거 좀 시트 색깔 진짜 예쁘다. 카라멜 시트. 예. 이것도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다. 아, 그래? 예. 시트도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이거 없었어. 예, 이거 감독차에 컨버터블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컨버터블이에요. 컨버터블. 예. 그치? 예. 이 차가 컨버터블인데 사실 지금 그냥 쿠페 모델도 천장이 열리긴 하잖아. 예, 예. 물론 이거 자동으로 예. 열리는 컨버터블 예, 모델인 거지. 아씨, 컨버터블. 아, 나 지금 너가 이거 딱 탔을 때 되게 궁금했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 그럼 이거 지금 G06인데 예. 그냥 G06 컨버터블이야? 예, 그 저도 사실 이제 G06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긴 했는데 컨버터블 모델이 있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엔카나 보베를 봐도 지금 매물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저도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이게 그 쿠페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이렇게 막 좀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수동으로 한다는 게 조금 약간 조금 제 입장에서 살짝 조금 모양이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뭐 모양 빠질 수 있지. 아벤 예. 오너들이 다 모양 빠지듯이. 근데 아벤이라는 또 야, 아벤 길가에 세워가지고 뚜껑 이렇게 있는 아벤은, 걸 상상을 해보면 예. 좀 그래도 아벤이지. 아니 아벤은 그쵸, 천천히 열어도 되죠 아벤.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열려요. 네, 자동으로 열려서 아, 이 모델 보고 나서 이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예, 마음에 좀 이거 그냥 G06 컨버터블하고 좀 다른 거야? 옵션이 뭐 좀 더 들어간 게 있어? 이게 일단은 그 G06 중에서요 가장 최다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G06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옵션. 그 중에서는 가장 좀 비싼 차량이고요. 그 일단 쿠페에 비해서 컨버터블 자체가 매물이 없는 게 컨버터블 옵션을 넣는데 그 미국 현지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고요. 아, 쿠페에서 컨버터블로 가면 1,000만 원이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해도 비싼 거구나. 예, 그리고 오더 넣고도 6개월 이상 거의 뭐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어서 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G07 패키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G07 패키지라고 하면 G06하고 G07도 있어? G07? G06 안에요. 그 옵션 중에 G07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 세라믹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거 브레이크 세라믹이야. 예예, 세라믹 브레이크. 저도 촌놈이라 세라믹 처음 야, 세라믹 좋아. 나 알파레 세라믹 딱 타는데 예, 진짜 예, 좋습니다. 예. 여러 번 밟아도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팍팍 서. 예. 대박이야. 그 G07 패키지가 이제 그거랑 그 레코더 옵션이라고 해서 뭐 행지나 이런 거 찍어주는 거랑 MRC 서스가 들어가요. G07 이거, 패키지에는 이거 MRC야? 거. 예, MRC 서스. 서스가 이렇게 해서 그 G07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07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컨버터블은 이게 유일합니다. 컨버터블 자체가 딱 두 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두 대 있어? 예, 그 중에 G07 패키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딱 한 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내가 지금 몰고 있는 거잖아. 예. 아, 이거 제목 썸네일 제목 나왔다. 우리나라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콜벳
컨버터블. 맞잖아. 한 대밖에 없잖아. 이 옵션 하나밖에 없잖아. 또 뭐 자신감을 가지고. 또 대단한 차도 아닌데.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형이 이거 갑자기 타고 싶은 네. 게 뭐냐면 네. 하,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왔잖아. 예예. 네, 네. 근데 GT 헤리티지 센터 아 GT 헤리티지 센터도 갔어. 거기서 이제 GR1을 보기도 했는데 네. 그 또 GM 또 그 생각하면 돼. 그 이제 막 실험하고 막 하는 우리나라의 현대 남양 연구소처럼 그런 데를 갔어. 네. 카메라 절대 못 갖고 들어가. 거기서 이걸 딱 봤는데 이게 한 몇십 대가 쫙 있는 거야. 거기서 컨버터블인데 하얀색을 봤어 내가. 지공육인 거 같았는데 하얀색. 예. 그걸 보고 완전 뻑같잖아. 예. 거기서 뭐 봤는 줄 알아? 뭐. 여러분 새로 나오는 요거 8세대 요거 8세대인가? 아 맞습니다. 9세, 8, 요 7세대지? 7세대입니다. 8세대 미드신 모델이 있죠. 저거 봤습니다. 물론 위장막이 쳐 있는 걸 확인 했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카메라 절대 못 찍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 개발 중인 단계의 거의 프로토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봤어 내가. 어쨌든 미국에 탁 갔는데 와 이걸 이게 또 이제 또 미국에 쭉 뻗은 도로에서 쫙 하고 달리는 걸 모습을 또 보니까 아 너무 또 타고 싶어서 얼른 형이 내 욕심에 리뷰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아 이거 콜뱃은 운전할 때마다 이거 사이드 미러가 적응이 안 된다. 너무 손바닥 말해서. 근데 이제 그거 탔을 때도 만족감이 있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자체가 좀 연식도 있고 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듭니다. 뭐 슈퍼레즈랑 예예. 그리고 차는 확실히 클러치도 예. 아 그 기가 막히죠. 이게 또 사전식 벨트여가지고 사전식 너 그거 예. 벨트 아 슈퍼레즈라의 그 거의 완전 순정 버킷 시트에 예. 슈퍼레즈라의 그거 타다가 얘 타니까 배기 소리는 어때? 배기 소리는 좋아요. 배기 소리는 근데 또 10기통이랑 8기통이랑 또 다른 감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우 배기 미쳐 좋은데? 바로 이 소리지! 이 소리가 제일 좋아 진짜. 아 콜맨 이거 남자들은 또 배기를 워낙 좋아해서 아 또 이거 심금 울리는 소리네 또 아 근데 이름 또 내가 계속 타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집에 갈 때 한번 좀 타볼 거니까 매기는 여기까지 썬팅 내 협찬이 들어왔거든 예 썬팅 협찬 아, 들어왔는데 예. 내가 썬팅 내 차는 다 돼 있고 예. 또 썬팅 업체에서 또 노란색 차였으면 좋겠다고 하대 사진 찍은 거 이런데 그래서 노란색 차?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란색 차 딱 넣고 이거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지금 썬팅 해주러 가는 거잖아 지금. 어? 너 저 근데 차 팔려고 내놨는데 팔려고 내놨어? 예 이거? 아니 뭐 급하게 팔려고 진짜? 아니고 그냥 타면서 천천히 바라보려고 아 그래? 이제 만족감이 있어가지고 자, 어 그러면 이걸 사가시는 두 번째 주인이 좋은 거지? 어쨌든 근데 저도 어차피 천천히 팔면 되니까 아 뭐, 천천히 네. 팔아 아 그래 천천히 네. 팔고 팔면서 지금 여름 막 더워가지고 안 그래도 네. 그 내가 잡아놓은 게 열차단 제일 잘 되는 거로 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썬팅이거든 로마 썬팅 중에서 제일 높은 급수로 오 미쳤다 이거 소리 진짜 좋다 제일 높은 급으로 내가 해달라고 했거든 오 하하하 어 좋아 어쨌든 가서 루마였거든 샵편 예. 들어왔으니까 제일 예. 높은 거로 아. 어 버텍스인가 그게 있어 어 다음 그럼 다음 차주가 완전 다음 차주님 비싸지 않나요? 네 이거 어 그거 어, 몰라 우리는 협찬이니까 가서 협찬이니까 필름을 딱 시공을 하고 어떤 느낌인지 딱 하고 하면 돼 근데 열차단 잘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 보니까 뒤에도 안 돼 있네 예 뒤에 뒤에 썬팅 안 돼 있지 예. 앞에는 돼 있고 근데 이거 지금 앞이 좀 뜨거운 거 같거든 어 열차단 좀 잘 되는 그런 썬팅을 해야 돼 그래야 한번 어쨌든 썬팅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루마에서 제일 좋은 썬팅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러 가자고요 어 좋습니다 어 이거 썬팅하고 형이 사가시면 되겠다 이거 어 내가 콜벳 사고 싶다 저 지금 저거보다 옵션 그 낮은 차량들이 저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저는 옵션이 이게 제일 좋은 옵션인데도 그랬어? 예, 더 낮게 팔려고 하니까 무사고 아니에요? 무사고지? 무사고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어, 그래? 어, 형 오늘 결제하시죠 형 내가? 예 다른 차들보다 싸게 내놨다고? 예
보배 한번 자세히 보시고 옵션 많거든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 보배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 차가 물론 이게 영상에 나갈 때 좀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아 그래요? 예. 썬팅 한번 해보도록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에? 여기 지금 논현동이죠? 반포동입니다. 반포예요? 네, 예. 아, 막 반포에 있는 루마. 네. 여기 루마 썬팅 필름 전문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기 딱 보면 루마 버텍스 인증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저 궁금한 게 친한 동생한테 네. 썬팅을 지금 좀 시공해 주려고 오기도 왔지만 루마는 뭐고 버텍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루마라는 이제 글로벌 썬팅 브랜드인데 네. 루마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에 네. 공급하는 이제 루마라는 브랜드 내에 네. 라인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반 필름들에 대한 라인업만 있었는데 네. 좀 프리미엄 시장이 구축이 되면서 프리미엄 필름의 수요가 이제 증폭이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 라인업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루마 버텍스 라인업인데 그게 루마 코리아에서 미국 본사에 요청을 해서 한국에만 있는 프리미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버텍스가? 예. 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루마, 저희 루마 썬팅 되게 유명하잖아요. 루마 썬팅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없을 텐데 저도 옛날에 국산차, 기아차 탈 때는 루마 썬팅 막 야, 내 차 썬팅 루마야 막 이런 얘기하고 네. 그때 막 이제 그 되게 좋은 그 프리미엄이 루마 썬팅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보다도 더 이제 뭔가 프리미엄 라인이 하나 더 생긴 게 버텍스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네. 보니까 버텍스 저쪽에 뒤에 써 있는데 네. 뭐 600 있고 650 있고 900 있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그 숫자는 뭐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현대 자동차에서 네. 현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네.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발생했잖아요. 아주 네. 비슷해요. 그런 네. 개념이고 네. 거기서 보면 뭐 G70, G80, 네. G90 있잖아요. 아~ 그런 개념으로 그럼 900이 제일 좋은 거네요? 이 그러면 이해하기 빠를 거고 지금 현재는 11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차에 들어가는 여기 시공하는 거는 뭐예요? 900입니다. 1000 버텍스 900. 900? 네. 제일 비싼 거군요. 맨 위에서 이제 바로 버텍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앞에가 900. 네. 그 다음에 측면에는? 600. 600. 미러링 필름입니다. 미러링. 아 600.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아직 시공 안 됐는데 여기다 이제 시공을 할 거고 그러면 900하고 600 차이점. 900은 어떤 필름이에요? 버텍스 900? 일반적인 노멀한 필름이에요. 900은 그냥 열차단이라든가 내구성, 시인성, 뭐 기타 비산 방지 기능이라든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는 필름인데 좀 약간 위급에 있는 필름인 거죠. 네. 600이라는 필름은 500과 700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네. 600, 700보다 밑에고 500보다 위에 중간급이냐 이런 개념이 네. 아니라 네. 600하고 650이라는 필름은 네. 약간 퍼포먼스 필름입니다. 요즘 네. 썬팅 시장에서 이제 반사 필름이다, 뭐 미러링 필름이다 이런 필름들이 있잖아요. 네. 루마 본사에서도 그런 필름들의 수요가 있고 많지는 않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미러링 필름, 즉 반사 필름이 퍼포먼스에서 특색으로 해서 나온 게 600하고 650입니다. 여기 잘 어울리겠네요. 앞에는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좀 약간 고신성 앞에 금속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저 사실 집에 네. 벤츠가 지금 바꾸기는 했는데 앞에 금속성이 있으니까 아파트 키가 안 먹더라고요. 하이패스도 잘 안 먹고 네, 금속 네. 성분 때문에 약간 네. 전파 수신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네, 900은 그럼 앞에는 좀 그게 없는 거예요? 버텍스 라인업 중에 네. 500, 600, 650만 네. 금속성 필름이고 네. 700, 900, 1100은 비금속 필름입니다. 아, 그럼 앞에는 어차피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니까 하이패스 내를 인식해야 되니까 900이 좋고 네. 옆에는 이쁘게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 금속성은 왜 들어가야 돼요? 금속성, 비금속성. 제가 뭐 어떤 그런 필름을 제조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네. 뭐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금속성 필름이 아무래도 필름의 열차단 성능이라든가 이런 데 유리해요. 열차단 예. 성능이 유리하다? 좋은 환경에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멋있는 필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기대됩니다. 한번 볼게요. 상윤아, 이거 뒷유리는 왜 안 해? 뒷유리 이거 왜 안 했어?
진유리요? 진유리 그 진유리 그 여기 옆에랑 앞에 있는데 진유리에는 썬팅 안 돼 있었잖아. 아 진유리 그 눈매경 자체에 좀 어두워지는 그 기능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차 했었는데 이것도 어둡고 저것도 어두워 버리니까 아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뭐 여기도 어둡고 저 자체에 어두운 기능도 있는데 물론 끄면 되지만 번거로워서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유리 좀 그러고 되잖아. 80 완전 잘 보이시네. 그러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덥지 않아? 더울 텐데? 그렇죠. 더웠죠. 지금 뒤에 진유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뒤에 시인성 때문에 왜냐하면 루밀러가 이제 밤에 되면은 또는 낮에 이렇게 까매지거든요. 이제 빛 받고 이러면 그럼 뒤에가 잘 안 보일까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더우니까 열 차단율이 있는 필름으로 하면 시인성도 좋고 하는데 밝은 것도 열 차단율이 잘 돼요. 원칙적으로 네. 밝으면 밝을수록 열 차단 성능을 내기가 힘든데 네. 과학적인 물리 원칙은 어길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밝음에도 불구하고 열 차단 성능이 고성능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아까 본사에서 뭐 키트 가져왔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네. 저희 영상에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저희는 과학 실험은 안 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되게 궁금증이 들었어요. 여기서 제일 얇은 80%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유리 두 개 놓고 열 어느 정도 비교하나 실험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네. 자 요겁니다. 이거 기계인데 제가 지금 방금 좀 설명 들었거든요.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는 온도가 있고 얘는 아무것도 안 된 유리, 이거는 제일 얕은 썬팅으로 된 썬팅 유리인데 이제 이 테스트를 누르면 빛이 나와서 이 숫자가 바뀐답니다. 아무것도 안 된 게 A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썬팅지 된 게 B랍니다. 지금 온도 차이가 약간 여기 앞에 있는 요게 이제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인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샷 테스트. 오 지금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변한다 이제 올라가는구나. 아 점점 차이가 나네. 오 나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A에 나와있는 온도는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썬팅이 안 돼 있는 일반 유리고 B는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썬팅이 되어져 있는 가장 옅게 썬팅이 되어져 있는 그 유리인데 열 차단율에서 차이가 나네요. 지금 3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때문에 3도 이상 앞으로 계속 차이가 벌어질 것 같고 거의 한 4도 5도까지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5도면 우리가 25도랑 30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여기 유리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차이는 커다랗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도는 더 많이 차단이 되어질 것이고 해야겠는데? 뒤에. 근데 저도 예전에 가야 탈 때 야 이게... 지금 4도 이상 나고 있어. 이러면 제 생각에는 미드시 엔진 같은 경우는 가야 탈 때 예전에 좀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 뒤에 있는 엔진 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할만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5도 차이 나고 거의 5도 차이 나고 있어. 계속 차이 나고 있어. 뒷유리 해야겠습니다. 뒷유리 형님 뒷유리도 부탁드릴게요. 뒷유리 해야겠어. 이거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차에 뒷유리는 시인성 때문이라 하더라도 여튼 거라도 하세요. 그 온도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정말 좋습니다. 이거 꼭 해야겠지. 자 끝났습니다. 여기 차 있습니다. 확실히 썬팅 하나로 차가 되게 멋있어졌네. 새까매졌네. 안에도 되게 껌껌하고 전에는 되게 싸구리 썬팅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멋있어 졌대요. 일로와. 이거 수여식. 네. 감사합니다. 인증 증서 뭐 이런 건데 증서 내가 사장님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줘보려고 뭐 이렇게 보증서 가격 시증 일자 다 나옵니다. 보증기간 10년. 자 10년 동안 잘 보관하거라. 아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너 가서 써봐. 가면서 써봐. 이왕 이렇게 된거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차 더 오래 타. 썬팅 네, 해줬는데 팔지 말고 예. 팔라고 내놨다며. 어? 다음 차주로 좋겠다. 아니, 천천히. 예. 야, 천천히. 어, 이제 좋은 썬팅을 시공을 해서 저도 뭐 동생한테 이렇게 좋은 썬팅을 시공을 해줘서 너무 좋고요. 어, 이런 좋은 차 경험해주게 돼서 지금 차에 지금 차 좋아 죽겠지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본인 썬팅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거나 특히나 딜러표 썬팅 재시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정착장에 가서 루마 썬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마 썬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라인들도 있고 그 위에 버텍스 이 라인은 고급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그런 뭐 시공 폭도 되게 넓고 루마 썬팅은 버텍스 라인이 아닌 밑에 루마 썬팅은 리스도 된대요. 리스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다달이 얼마씩 내면서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썬팅 한 번에 또 확 들어간 것보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루마 썬팅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쁩니다. 차 자체가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